루아의 기본적인 개념들과 사용 방법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책 교재의 1장부터 해서 끝까지 이 본문 내용들을 빠짐없이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책을 한 바퀴 다 돌 거예요. 다 돌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연습 문제가 있어요. 연습 문제를 또 같이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뱅글뱅글 도는 동안 챕터를 도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엑서사이즈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나중에 저하고 같이 할 때 또 도움이 되겠죠. 1장 오늘부터 해서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한 장씩 올릴 거예요. 1장부터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파일 자체는 챕터 1입니다. 챕터 1 루아 오늘 수업이에요. 내일은 챕터 2 루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루에 한 장씩 한 챕터씩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시 올려둘 테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예제를 보면은 예제가 뭐예요? 팩토리얼 펑션입니다. 팩토리얼 구하는 거예요. 팩트 if then else 그죠? return return and and 이 구조입니다. 깔끔하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은 요 결과값이 밑에 도출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다 수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만 활성화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다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파일을 돌리면 이 부분만 돌아갈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걸 볼까요? 이건 제가 안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돌려보십시오. 두 번째 거는 요건데 이게 뭐냐니까 인터랙티브 모드로 들어왔을 때 값을 출력한다는 거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로아 인터랙티브 모드 들어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메서 이렇게 두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그냥 값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variable의 값을 할당했다가 출력해도 이렇게 또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랙티브 모드를 오늘 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번 시간의 주제가 인터랙티브 모드예요. 그래서 이거 인터랙티브 모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이 챕터 1의 주제입니다. 이런 형식입니다. 이렇게 루아 들어가서 하나씩 입력해 보십시오. 이렇게 a의 스퀘어입니다. 그리고 a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되죠. 또 상당히 재밌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입니다. 뭐냐니까 인터랙티브 모드를 어떤 청크를 돌리고 난 다음에 인터랙티브 모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청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펑션의 바디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여기 보면 프린트 뭐뭐뭐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파일이에요. 파일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런 다음에 루아 이런 명령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웠다가 다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이 파일 이름이 루아의 챕터 1 루아잖아요. 점 루아 좋죠? 여기인데 요것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터랙티브 모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i입니다. i 이렇게 옵션을 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지금 파일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요게 다죠. 그죠? 이게 수행되고 그런 다음에 인터랙티브 프롬프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죠? 요 결과가 나오고 요 결과가 여기 있는 결과잖아요. 그런 다음에 인터랙티브 모드로 놓았죠. 그죠? 요런 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다 팁이에요. 그리고 다음번 주제를 보겠습니다. 두 파일. 두 파일도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현재로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만 활성화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펑션이 nom이라는 펑션 그리고 또 twice라고 하는 펑션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펑션이 있는데 여기서 두 파일 명령어를 두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를 불러들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라이브러리 이름이 챕터 1 루아니까 이것은 lib1이 아니라 챕터 1 그런 다음에 루아 모드에 들어가서 붙여놨죠. 립1이 아니라 c1입니다. 그러면 인터랙티브 모드에 불러들어서 이
요 파일, 요 내용이 지금 불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넣어볼게요. and 변수의 값을 할당하고 다음에 twice 해서 이 twice는 여기 불러오는 이 twice 이걸 불러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n 값, n 값은 여기서 할당했죠? 그러면은 결과값이 이렇게 리턴돼서 나옵니다. 상당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디버깅 할 때 특히 많이 써요. 이 기능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에 선의 재미있는 것도 이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맥시멈을 구하는 겁니다. 두 개의 숫자 중에서 x와 y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숫자인가를 구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x가 y보다 크다. and x or y 하면은 둘 중에 큰 수가 리턴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이건 이전에 했었죠. 요거는 뭐와 같죠? 이거는 C 언어 같은 경우 C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요렇게 했었잖아요. X 잠깐만 요렇게 되죠. Y 되고 해서 X 아유 왜 이러나 X or Y가 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고 요걸 이제 요런 식으로 표현된 겁니다. and와 or이 쓰이는 게 루아가 우리가 이전에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이런 데서는 쓰이지 않는 어떤 논리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둘 다 참이면은 얘가 리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참이고 이게 뭐 거짓이거나 그죠? 혹은 이게 거짓이거나 이게 참이거나 아유 헷갈리네 잠깐만 다시 리핏 자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면은 이게 리턴되고 이게 거짓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거짓이면은 요게 거짓이 되죠 그죠? 엔드니까 요게 거짓이 되면은 요게 리턴되는 거예요. 그래서 OR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것이 false가 되면은 뒤에 있는 것이 리턴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뭐 false든 참이든 상관없어요.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니까 이전에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 하신 분들은 이런 개념은 처음 보시는 걸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느냐니까 참과 거짓 나누는 게 and or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 있네요. 요 내용입니다. 불린 파트 있죠? 불린 파트에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들은 요만큼은 여러분들이 그죠? 요 부분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요게 동작하는 요 메커니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and or이 쓰이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 이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두게 되면은 바로 커맨드 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아 모드에 들어가지 않고 빠져나와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그죠? 그럼 루아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그냥 이 프롬프트 일반 프롬프트 상황에서 바로 루아를 호출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커맨드를 수행하도록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와 있는 것도 역시 일반 프롬프트죠. 그러니까 루아 모드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인터프리트 모드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이렇게 인터프리팅 커맨드를 수행할 수 있는 옵션이 E입니다.